안녕하세요. 삐딱지성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리니지2 레볼루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원래는 4시간에 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업데이트 내용도 정확하게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았고 정말 대규모 업데이트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메인 캐스트를 이제 메인 캐스트가 또 생겼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메인 캐스트 영상을 찍으면서 리니지2 레볼루션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상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렌으로 간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자, 에피소드 5, 북풍의 고원, 그리고 판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 영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많은 업데이트가 있어요.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게임을 하면서, 지금 매번 얘기했었죠.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레벨이 260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레벨 26 늘어난 게 그게 뭐냐. 또 똑같은 거지 않냐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어졌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이제 판의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판은 귀엽습니다. 자, 아마 판이면 단순 퀘스트가 나올 겁니다. 아마 큰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레벨이 260까지,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칭호가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 배리어, 네 번째는 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생겼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이제 260까지 늘어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매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리니지2 레볼루션은 레벨업을 절대 많이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건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또 아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레벨업을 하셔도 룬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레벨업을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룬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뭐 팔았는데도 아직도 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또 그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레벨 200레벨까지는 모두 빠르게 레벨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룬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늘었습니다. 그럼 거의 한 1만 정도의 전투력을 이제 또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레벨업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칭호 시스템입니다. 네. 기존에 다른 이제 RPG 게임들이나 이런 데 많이 있긴 했었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칭호를,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이제 그 갖추시게 되면은, 이제 요런 칭호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요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단순 퀘스트를 또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가장 얘기가 또 많았었죠. 강화 배리어입니다. 네, 강화 배리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레벨이 내가 이제 강화를 15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막 지르지 않습니까?
이제 질렀을 때 레벨 1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제 조건을 이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까지만 키우게 되면은 20부터는 그냥 막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21 정도까지 만드시고 찌르시면, 또 괜찮죠. 강화로 한 두세 개 올리시고, 그다음부터 축으로 올리시면은 좀더 강화를 하시는데,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전투력을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180 만렙을 찍고 나서는 열심히 하지 않고 기본으로 주어지는 양만 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좀 해놨기에 망정이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시 열심히 할 시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업데이트를 이제 크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이제 좋은 점만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이제 나쁜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난무하고 있죠, 카페에. 예. 자, 여기 이제 거래소. 예, 이제 거래소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던전이 초기화가 안 돼요. 예, 이게 진짜, 진짜 좀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공지 없이, 캐릭들의 스킬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도 없이 설정들이 마음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좀 너무 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긴 합니다. 자, 그래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넷마블 직원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니지 M이 나오기 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감이 좀 들어서인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싫은 소리를 좀 하자면, 거래소를 막은 건, 정말 좀 옹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이유는 뭐 다른 핑계들이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출에 타격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게임이 오래되면은 유저들이 다이아가 많게 되고 과금을 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수입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소 업데이트를 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에서 나오죠. 초기화가 진행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여 확인 중에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 업데이트 크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큰네 개는 레벨 260까지 됐다. 자, 칭호가 이제 생성이 되었다. 자, 강화 배리어가 생겼다. 다음에 룬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생긴 문제점은 거래소가 이제 리니지의 반쪽짜리 리니지의 거래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가 지났는데 던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던전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없이 설정과 스킬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예. 이번 업데이트로 또 한번 대규모 이런 좀 유저들한테 많은 혼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직이라는 거를 좀 이번에 만들어서 넣었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이제 대회가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전직이라는 부분은 안 했는데 좀 유저분들의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죠.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솔직히 내용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레벨 그냥 뭐 전투력 올리고 뭐 조금 일부 지역을 좀 늘렸다라는 거 정도. 예. 그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만물상 판이 나와서
좀,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를 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자, 이제 몬스터가, 이제 또 몰려오는 거 보니까 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던 이제 그런 업데이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공지 좀 하고 좀 업데이트를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제 아무런 내용도 안 하고 업데이트 띡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 얘기하고 좀 이런 건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야, 이제 뭐 트러플 얘기까지 나오네요. 정말, 스토리를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납니다. 네, 하품이 나고 웃음이 나는군요. 근데 정말 지금 급하게 만든 것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존에 어떤 그런 좀 참신한 스토리 같은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정말 이제 참 이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넷마블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제 월급 받고 출근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우선 하긴 만들어야긴 만들어야 되겠고 어떤 이제 그런 힘든 점과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정말 엉망이긴 하네요. 예. 참.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어쨌든 간에 좀 전장에 활기가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지역이 생기고 어쨌든 이제 떠나갔던 유저나 잠시 쉬는 유저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이제 볼 거긴 하지만 거래소가 없어지고 조금 납득하기 힘든 운영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업데이트 시간을 적게 잡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업데이트 시간도 1시간 40분 전에 공지를 해놓고 이따위로 업데이트를 하는 넷마블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 우리가 즐길 거리들은 좀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스토리를 좀 보면서 근데 지금 스토리로 봤을 때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두 부분은 좀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얘네도 사람인데 좀 신경을 썼겠죠. 네. 자, 어쨌든 좀 문제가 더 눈에 띄는 업데이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는 많습니다.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좀 광고도 했을 법할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 질적으로는 솔직히 좀 칭찬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분명히 좀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선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건 260 레벨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룬으로 전투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 생겼다. 그리고 지금 추가를 하지만 새로운 지역이 생겼겠죠. 레벨이 260까지 확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새 시스템, 칭호 생성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른 RPG 게임들에서 많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 배리어. 자, 이제 어느 정도, 자, 15강이다. 그러면 최하로 떨어져도 10강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제 그런 배리어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카페에 이런 글들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러플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업데이트의 이제 큰 문제점은 뭐냐? 자, 이제 거래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자, 던전 초기화가 안 되고요.
자, 설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고 스킬도 마음대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라고 하면은 아마 주간 퀘스트를 하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필드에서 몹이 안 사라지는 고정 몹이 있습니다. 고정 몹. 이거 버그입니다. 이것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저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자동사냥 주간 퀘스트 눌러놓고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날때 이제 한 번씩 와서 누르는데, 이게 안돼 있더라고요. 그 계속 죽지 않는 몹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총 8가지 정도를 볼수 있는 업데이트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카페가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로 굉장히 이제 많은 활기가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거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블루 다이어가 있고 뭐 이제 그린 다이어라고 이제 뭐할 수가 있는 게 생겼는데 여기 블루 다이어가 있고요. 이거 미친 놈들입니다. 네, 이건 우선은 어쨌든 이따위로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즐길 수 있는 거를 생겼다라는 거에 뭔가 할수 있는 뭐 즐길 거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뭔가 할수 있는 게 생겼다라는 거에 이제 여기에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이제 이 게임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제 리니지 M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 부분에서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에피소드 이 스토리 부분은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어쨌든 좀 몹들이 세져서 그런지 이제 우리가 메인 퀘스트 하는 시간 자체는 좀 많이 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몹들이 많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제가 얘기를 했지만 180렙이 됐다고 이제 다른 캐릭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좀 다시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투력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합니다. 좀 몹들이 좀 너무 세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게임 하실 때 이제 코어 작업 위주로 이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저는 천천히 게임을 좀 즐길 생각입니다. 급하게 하지 않고 이제 천천히 이제 게임을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문에는 배경템 무기를 준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받아서 이제 게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은 정말 착하네요. 판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귀엽네요. 예, 아마 여기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벨 260까지 확장. 자, 친구 생성, 강화 배리어가 생겼다. 자, 친구 생성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친구가 주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260까지 확장이 됐으니까 룬이 이제 페이지가 생겼고
자, 새로운 영토 지역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존과 틀려진 점, 거래소가 안 됩니다. 던전 초기화가 안 되고요. 자, 설정을 마음대로 바꿔놨습니다. 자, 스킬도 바꿔놨네요. 자, 필드 몹 중에서 잡아도 없어지지 않는 몹들이 있어서 자동 주간 퀘스트를 하시다가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대충 이제 제 나름대로 다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클리어를 했네요. 자, 15-1 북풍의 고원 그리고 판 촬영을 마칩니다. 요번은 내용은 없고 그냥 판에 단순 퀘스트를 마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